안녕하세요. 상식 파괴왕입니다. 저녁 6시에는 상식 파괴왕이 여러분들의 상식을 파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통심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상식을 파괴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. 상파왕이라고도 부르고 상식 파괴왕이라고도 부를 겁니다. 상식 파괴왕은 뭐 스윙적인 측면 그리고 골프에 대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 뭐 정말 많지는 않겠죠.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움직이는 게 보편성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편견을 깨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상식 파괴왕이 될 겁니다. 여러분들께 재밌는 내용 고민해서 가져와 가지고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에요. 사실은 이 스윙적인 측면을 뭐 끌고 내려와라 뭐 캐스팅 뭐 이런 걸로 해서 좀 무겁게 시작하려다가 그래도 좀 재밌게 편하게 시작하는 게 낫겠지 해서 오늘은 클럽에 대한 상식을 한번 파괴해 보겠다라고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. 뭐 리뷰왕도 따로 있을 수 있지만 그라파이트와 스틸에 대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, 그 상식을 한번 파괴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들고 나왔습니다. 이 두 아이언은요, 쿠로 시리즈입니다. 오노프 쿠로 시리즈 MP620이라는 중공 구조를 가진 단조 아이언이에요. 단조 아이언이어서 여러분께 리뷰를 해드렸고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똑같이 7번 아이언이고, 그 다음에 길이는 똑같고, 그 다음에 샤프트는 스틸이고, 스틸은 NS 프로 있잖아요. NS 프로 950, 그 다음에 S 샤프트고요. 그리고 그라파이트 샤프트는 시나리라고 해서 65g짜리 S 샤프트입니다. 그래서 사실은 뭐 어찌 보면은 이 녀석이 훨씬 더 부드러운 것 같고, 그렇지만 이 둘 다 지금 S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, 먼저 스틸 샤프트로 이제 샷을 해볼게요. 그러면 저는 그렇게 그 넘버에 대해서 집착하는 스타일은 아닌데, 왜 스틸 샤프트를 써야 되고 왜 그라파이트를 써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. 그런데 이제 950이라는 건 이제 95g이라는 뜻이잖아요. 그런데 좀 단단한 S 샤프트. 먼저 스틸 아이언입니다. 쭉 올라가서 높은 탄도로 한 150m 정도가 지금 나왔고, 그다음에 백스핀 양은 6823이니까 6800 정도, 볼스핀 한 50 정도가 나왔네요. 자, 그럼 그라파이트 이것도 약간 올려칩니다. 비슷하게 그랬더니 쭉 날아가서 한 일단 5m 정도가 더 날아갔고 6100 정도가 나왔어요. 그러니까 그라파이트는 벌써 이 무게 자체가 30g 정도 차이가 납니다.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여러분들이 그라파이트 아이언을 쓰는 거에 대해서 주제화하는 이유가 뭐냐면 볼이 좌우로 날릴 수가 있다. 좌우로 날릴 수가 있고 이 토크라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막 공이 좌우로 날려서 정확한 핀 공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의 편견인 거예요. 자, 그럼 다시 약간 올려치는 스윙. 그러면 쭉 뻗어서 날아가는데 한 이번엔 162 정도 나왔네요. 그리고 백스핀도 여전히 6000대가 나왔고 볼스피드도 한 52 정도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 스틸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전처럼 그 사실은 예전에 카본이라고 불리우던 시대에는 막 치면 무슨 팍 떠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런데 요즘은 기술력이 엄청나요. 요즘은 이 시트지라고 그러거든요. 이 시트지를 많은 그 간격부터 맞추는 그 테크놀로지가 너무나 우수해서 일관성을 굉장히 보장을 해줍니다. 다만 상식 파괴라는 건 뭐냐면 그라파이트는 후졌고 스틸을 쳐야 된다라는 그 상식을 제가 오늘 파괴하겠다고 이 자리에 쓴 건데 스틸 아이언의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. 거리는 같은 스펙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같은 길이에 같은 번호에 샤프트만 다른 경우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비거리 차이가 5에서 10m 정도는 덜 나갑니다. 그런데 어떤 장점이 있냐면 아무래도 무겁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면에 들어가는 힘이 대단히 강하거든요. 그리고 그라파이트보다 공도 더 떠요. 왜냐면 백스핀 양이 더 많기 때문에. 그런데 얘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핀에 떨어지면 그 자리에 팍 서버립니다. 근데 그라파이트는 약간 떨어지면 한 번 정도는 튀어요. 만약에 스틸이 그 자리에 공이 쓴다면
그래파이트는 한 번 정도 튑니다. 왜냐면 그 튕겨나가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 무조건 나는 스틸 써야 돼, 아 남자는 스틸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제는 내 특성을 잘 찾아보실 필요가 있어요. 나한테 그래파이트냐 스틸이냐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. 만약에 30대 힘 좋은 건장한 남자라면 스틸 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. 하지만 이 상식 파괴형처럼 제가 올해 나이가 40 중후반이거든요. 47이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힘에 대한 어느 좀 부담스러움 그런 것도 좀 느끼고, 그리고 정말 내가 골프클럽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느낌이 없다면 그래파이트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왜냐면 스틸로 세게 치는 그 느낌을, 자 스틸로 세게 치는 느낌을 보면 잘 떨어지죠. 스틸은 스틸로 좀 나름 세게 쳐봤습니다. 그랬더니 아까 편하게 친 거였고, 이런 애들은 보통 딱 떨어지면 이제 160 한 4라는 숫자가 찍혔는데 이런 애들은 떨어지면 그냥 빡 그 자리에 씁니다. 그래서 선수들이 이렇게 스틸샷을 쓰는 거예요. 근데 그래파이트는 164 정도를 치려면 지금 6500이라는 백스핀이 나왔는데 얘는 한 지금 165 정도를 치려면 쭉 그렇게 세게 치지 않고 오히려 훨씬 더 컴팩트한 느낌, 한 이건 160 정도 나오겠네요. 한 좀 비슷한 힘으로 친다고 쳤는데 그러면 벌써 백스핀 양도 적고 그 다음 볼 스피드도 뭐 거리는 뭐 거의 비슷하니까 비슷하게 나오긴 합니다.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조건 남자는 스틸을 써야 된다, 그리고 그래파이트를 치면 무조건 날린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, 그래파이트도 저같이 이렇게 지금 S를 치고 있잖아요.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채 이거 뭡니까? FF247이죠? FF247인데 일부러 8번 아이언을 가져왔어요. 제가 7번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8번을 갖고 왔어요. 8번이죠? 이 클럽을 쳐보면 보십시오. 이 클럽은 레귤러예요. 레귤러에 오히려 샤프트도 50g밖에 되질 않아요. 이렇게 휘는 거 보이고. 그런데 한번 보세요. 툭 쳐옵니다. 툭 쳤는데 거리 한번 보세요. 8번 아이언. 똑바로 날아가죠. 그런데 170이라는 숫자가 아주 편하게 나와요. 제가 세게 쳤나요? 다시. 자, 이번엔 좀 세게 쳐볼게요. 그랬더니 역시나 170 정도 나오는데 167. 그리고 탄도도 굉장히 좋고, 심지어 8번 아이언이 백스핀 양이 5900이 나옵니다. 그러면서 볼은 더 뜨고. 그러니까 이제는 뭐랄까, 제가 이제 나중에 이 FF247에 관련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만,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그래파이트에 대한 오해, 그리고 편견, 부정적인 시각 이제 버리셔야 돼요. 너무 편해요. 그리고 심지어 거리도 편하게 낼 수 있고, 그 다음에 클럽에 따라서는 오히려 8번 아이언이잖아요. 8번 아이언이 좀 더 뜨긴 하지만 그린을 지킬 수 있는 능력들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스틸은 나쁘고 그래파이트가 좋다가 아니라, 지금까지 그래파이트는 절대 쓰면 안 되는 클럽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편견을 깨서, 상식을 깨서 누구나 편하게 골프를 치려면 그래파이트 샤프트를 선택을 하고 그 중에서도 레귤러를 선택을 하게 되면 훨씬 쉬운 골프를 칠 수 있다는 점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이제 상식 파괴왕은 이 스윙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할 거예요. 스윙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좀 민감한 내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오픈마인드로 여러분들 꼭 즐겨주시기 바랍니다. 아셨죠? 다음 주에도 훨씬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